크로코다일 남자 훈련소 소장 크로코다일입니다. 오늘은 똥팔류 안민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비주류 똥팔류인데 이 안민석이 최근에 뉴스에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에게 1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왜 안민석이 최순실한테 1억을 물어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민석이라는 사람은 원래 전통적인 운동권 똥팔류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민주화운동 같은 걸 전혀 안 해가지고 약간 천시를 받고 있는 똥팔류계 육두품 같은 존재다. 왜 안민석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냐면 안민석이 처음으로 당선된 게 2004년 총선이었는데 이 총선이 진짜 웃긴 총선입니다. 당시에 노무현이 민주당의 뒤통수를 치고 새로 생긴 열린우리당 편을 들면서 민주당이랑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거기다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건 노무현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합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할 사람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개나 소나 공천을 주게 되면서 안민석 같은 함량 미달의 정치 초년생들이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을 보통 탄돌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탄핵 역풍 때문에 이 탄돌이들이 얼떨결에 대거 당선이 돼버립니다. 이 탄돌이들이 대부분 똥팔육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나라 정치계를 수렁으로 밀어넣은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열린우리당에 이 탄돌이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국회의원 152명 중에 108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안민석은 이 탄돌이 열풍을 타고 당시에 자기 고향이던 오산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한 탄돌이 정치인이라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모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뜨게 됐느냐? 바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뜨게 된 겁니다. 당시 안민석이 언론이라는 언론마다 다 나오고 청문회 한답시고 뭐 이재용을 불러가지고 고함을 치고 이러면서 유명해진 건데 왜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등장을 했느냐?